사실 얼마 전부터 이 사단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뭐 CCTV에 약간 여기를 뭐 얼쩡거리는 사람들도 얼마 전부터 많이 찍혔고 여기다가 본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층이 녹아내리면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요, 본드가 한 개의 면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아쿠정 시고치가 유튜브 복귀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히피랜드의 주변에 방문을 하셔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량과 같이 뭐 사진도 찍고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런 기분 좋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기분이 나빴던 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방문을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슈퍼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동네에 한두 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분들도 출동을 했었어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압구정 시골지가 이렇게 슈퍼카드 끌고 다니면서 뭐 새벽 저녁 시간대 뭐 가리지 않고 계속 부릉부릉거리면서 잠도 못 자게 동네 사람들 잠 다 깨운다, 그런 오해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간에 제 CCTV를 다 깔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주간에 운행하는 게 건짐 다지, 뭐 많이 운행해봐야 뭐 한 달에 뭐 차를 번갈아서 한두 번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오면은 최대한 빨리 엔단 놓고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조용히 하고 빨리 들어가지, 제가 여기 막 동네를 과시한답시고 붕붕거리고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뭐 서울 홍대나 아니면 신촌이나 대전의 둔산동이나 이런 번화가 가서 뚜껑 딱 열고 음악 크게 틀고 빵빵빵빵 거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하지만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압구정 시골지를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의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었는데요, 경찰분들이 여기로 출동을 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 출동을 해가지고 잠자는 저의 히피랜드 문을 똥똥똥똥똥 막 두들기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잠결에 딱 나갔더니 방금 전에 5분 전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 사시는 분이 슈퍼카드를 방방거리면서 지금까지도 타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아니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증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의 엔진룸을 전부 다 까서 경찰분이 만질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고요. 경찰분도 엔진룸을 다 만져보더니 열이 하나도 받지 않고 방금 전까지 운행을 안 했다는 것이 증명되자 경찰관분이 사과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인 절차를 거쳤다, 미안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압구정 시골지 맥라렌 차량을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네, 정말 자동차 슈퍼카 라이프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껏 살면서 테러를 크게 네 번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타고 있을 때 누군가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엔진룸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탁 튀겨가지고 그 엔진룸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가서 연기가 났던 사건이 있어서 경찰분들까지 출동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페라리 차량을 주차 라인에 잘 세워놨는데 가래침을 7번이나 뱉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분도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겼던 그런 사건이 있고, 왜 다들 범죄를 저지를 때 CCTV 앞에서 저지르는 거야 도대체. 잡히지나 말지. 처벌할 때 되면 또 마음이 엄청 약해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페라리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차에서 담배꽁초를 튕겼는데 페라리의 엔진룸 흡기구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사과를 받고 좋게 끝냈었고, 네 번째는 오늘 맥라렌이 제가 인터넷에서나 보던 신종 테러인 본드 테러를 당했습니다. 본드 테러. 여러분들, 본드 테러가 뭐냐면요, 이 본드 보이시죠? 5초 본드나 아니면 손오공 그 노란 본드를 가지고 차량의 도장면이나 이런 곳에 지나가면서요 쫙 뿌리고 갑니다. 아니면 쫙 짜고 갑니다. 그러면 그 본드가 도장면에 붙어가지고 굳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장면이 손상된다던가 아니면 래핑지들이 손상된다던가, 카본에 발랐을 때는 카본의 클리어층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려서 그 본드가 고착화됩니다.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지나가다가 뭐 침 뱉을 수 있죠. 손자국 낼 수 있죠. 뭐 발로 한 대 이렇게 빵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면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동차의 구조를 아는 새끼가 저지른 범죄야.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 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냐면요. 예. 도장면도 아닌 카본. 예. 리얼 카본. 리얼 카본에
초원들을 뿌려버리면 클리어층이 녹아가지고 고착화된다는 거를 아는 놈이 저지른 사건이야, 이거는. 예.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죽겠네요. 아무튼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본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카본이 있고, 카본의 클리어층, 반딱반딱한 클리어층이 올라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나요? 제 눈에만 보이나? 여기다가 본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층이 녹아내리면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요, 본드가 한 개의 면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우려 그래도 죽어도 안 지워집니다. 제가 뭐 별별 용품을 다 쓰고 광택도 내보고 해봤는데 광만 죽을 뿐이고 절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슬슬슬슬 와가지고요, 이렇게 슬슬슬슬 와가지고 그 본드 있죠, 본드 척척척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범하게 했겠어요? 이렇게 쭉 뿌려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야. 예, 범죄가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야, 이거 맥라렌 카본 옵션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야, 근데 카본을 모르는 인간이면은 뭐 도장면이나 딴 데에다가 뿌리고 갔을 텐데 카본에다가 이 짓거리를 하고 갔다는 거는 분명히 차를 아는 사람의 소행입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거를 뜯어내면 클리어층까지 같이 뜯어진다고 하고, 제가 업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복원해야 되냐면요, 클리어층을 다 갈아내고 새로운 클리어층을 입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무늬가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자신이 없대요. 근데 제가 여기에 구조를 잘 아는 인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압구정 시골지 히피랜드에는 당연히 주차장에 CCTV를 달아놨습니다. 네, 여기요. 여기 보시면 저기 위에 CCTV 보이시죠? 네. 여기 달아놨는데 여기만 비추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페라리하고 맥라렌을 여기다가 주차를 했을 때는 CCTV를 이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CCTV가 저기를 보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차량을 밖에 꺼내놔서 지정된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는 CCTV를 이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히피랜드 바로 옆이기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파악을 해서 테러를 한 거야. 이야... 말이 안 나온다. 사실 맥라렌의 카본 부분이나 외부적인 부분에는 전부 다 PPF가 붙어져 있는데, 여기에 원래 여기 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PPF 작업을 안 해놨습니다. 이거를 수리하려면 대략적으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교체까지 한다면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예. 그래, 좋아. 100번 양보해서 테러할 수 있다라고 칩니다. 그럼 압구정 시골지가 밤마다 부릉부릉대고 다닌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테러범 선생님, 예전에 저 뭐 그분이 그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제가 새벽마다 부릉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경찰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저 아니에요. 제가 주구장창 타고 다녔으면 차들이 이렇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취미 유튜버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근을 하면 10시, 11시 밤새도록 일할 때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이에요. 여기 히피랜드에 사실 일주일에 두세 번 오기도 힘듭니다. 제가 밤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한숨이라도 더 자겠어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은 주말이 주말. 주말에도 격주로 당직을 쓰기 때문에 한 달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이틀 정도의 주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그 쉬는 시간,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전부 다 여유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찍으러 다녀도 제가 뭐 한 달에 두 번? 네.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타요, 이론적으로. 아무튼 테러는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번 건은 뭐 어차피 CCTV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사실 이번에는 잡아봤자 같은 동네 주민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오해를 받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고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까지는 제가 그냥 묵과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면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모든 금전적인 부분과 모든 사설 인맥과 합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공권력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만 더 그러시면 절대 용서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저지르신 범죄는 제가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오해를 살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닙니다. 밤에 붕붕대고 다니는 차량들 저 아닙니다. 제가 그 붕붕대는 차량들이 무슨 차량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학구정 시골집, 이것도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주룩주룩 내리는 건 어쩔 수 없네. 감사합니다.